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2500명 돌파 기념 및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2565명의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뭐 잡다한 기기들이 많이 놓여있죠? 그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이 마이크인데요. 마이크를 제가 하나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세개 영상에서 나레이션을 포함한 영상들을 업로드를 했었죠. 그래서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에티 마이크인데요. 마이크는 주로 ASMR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마이크예요. 음이 굉장히 부드럽고 날카롭지 않아서 자주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이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바로바로 음을 딸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릴 사항은 이번 달 중순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제가 로드뷰 촬영을 나갈 장소를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중계동입니다. 중계동은 사실 좀 전에 제보를 받았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중계역부터 시작을 해서 중계동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혹시 중계동에 관련된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원입니다. 노원은 수유역 로드뷰 영상이 올라간 직후에 댓글이 달렸었는데 사실 노원은 제가 수유역만큼이나 가본 적이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노원도 중계동처럼 또 관련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롯데타워입니다. 롯데타워 야경을 보여달라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간에 한번 제가 방문을 해서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롯데타워 전망대로 올라가서 촬영하기 위해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카메라를 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롯데타워 촬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 롯데타워 측에 문의를 했었어요, 이메일로. 그랬더니 카메라 촬영을 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게 촬영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공문만 받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만 제보를 받았으니까 저도 최대한 빠르게 선택을 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제가 카메라 들고 와서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마이크를 사고 나서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마이크랑 노트북을 연결해서 쉽게 녹음할 수 있는 반면에 생각을 해보니까는 충분히 스트리밍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스트리밍을 해달라는 요청도 간간이 있었거든요. 게임을 해달라는 요청도 가끔 있었고요. 로드뷰로 스트리밍을 할 수는 있긴 한데 그 스트리밍을 했던 거를 그대로 송출하는 그런 방식은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왜냐면 초상권 때문에. 근데 스트리밍 할때 당시에 그 초상권이 침해가 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제가 로드뷰 스트리밍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될까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실내에서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스트리밍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번 스트리밍에 대한 좀 제가 좀 적응이 되고, 좀 자신이 생기면 이제 야외로 나가서 스트리밍을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360 ONE X 같은 경우에는 360으로 라이브를 켤수 있는 기능이 있긴 있거든요. 다만 배터리 테스트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만은 360으로 라이브를 하는 것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실내에서 네, 간단하게 한번 제 Q&A 관련된 스트리밍 간단하게 열어보려고 합니다. 일요일 오후 8시에 제가 스트리밍을 한번 열 계획입니다. 저도 1년 넘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로드뷰 촬영하는 거 관련된 거나 편집 또는 유튜브 운영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스트리밍에 참석을 해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제보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개인정보, 제 프라이버시는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일요일날 12시에 이 영상이 업로드 될 것이고, 또 오후 8시에는 스트리밍, 테스트 스트리밍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